바나나, 바나나. I'm a banana, I'm a banana. 자, 바나나 주워주고요. 자, 일단 바나나 먹어 치워줍시다. 바나나 받자마자 먹어. 바나나 먹어주고요. 파인애플도 먹어. 이게 파인애플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 이 파인애플들을 다 주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파인애플이 수분을 10% 올려주기 때문에 진짜 아주 유용한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어떻게 까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허.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또. 자, 여기 나무넝쿨 주워주고. 짐이 가득하다고? 일단 가서 쓰고 오자, 그럼. 일단은 가가지고 쓰고 올게요. 통나무랑 로프를 좀 쓰고 오자. 파인애플 좀 먹어주고. 파인애플 두개 먹어줍시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도시락 안 들고 다녀도 될것 같, 도시락 하나 정도만 들고 다녀도 될것 같네. 그래서 워낙 먹는 게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여자애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네, 굶어 죽어도 됩니다. 입 하나 줄어드는 건데 나야 좋지.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신경 하나도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산파 한번 먹어볼까요? 산파 맛있으려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상남자네. 아, 제가 다 도시락 넣어놨어요. 네. 도시락 먹을 수 있게끔 다 넣어놨습니다. 마누라 죽으면 안 되지, 당연히. 네. 마누라 제가 그냥 두고 나왔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남자로 보여요? 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 그래도 착하고 다정하고, 네. 젠틀한 네. 그런 사람인 됐소.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호수. 마무는 꼬치만 착하다고요? 무슨 소리야. 자, 만든다. 만들어. 자, 뗏목 만들기. 구조를 근데 어디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뗏목 만들어요, 뗏목. 이제 탈출 준비하고 있어요, 탈출 준비. 사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뗏목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네. 여기 뗏목은 쓸모없어요. 아직 아니에요. 네, 탈출하려면 아직 아니에요. 씨가 만드는 줄 알았다고요? 씨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 담배는 안 피나 보네. 다행히도. 아, 얘들 그러고 보니까 학생이었지? 오케이, 완성. 치웠나? 오케이. 계속 둘이서 살지. 그래도 집이 그립잖아요, 여러분들.
집단하면 개고생이야. 안 그래요? 집단하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집단하면 고생이잖아요. 그죠? 잠깐,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오케이 반성. 뭐야 또 지진 났어. 오케이 만들 수 있다. 좋았어. 자 댐모 완성이죠? 댐모 한 번에 만들 수 있네. 좋아. 일단은 오늘은 뗏목 만드는 것까지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일단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도시락 더 만들어가지고 내일 그 뭐냐 뗏목 타고 저기 바깥으로 나가봅시다. 네? 그거 아닌데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소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막 시청자한테 미쳤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저거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지 도대체 난 진짜 모르겠다. 갑자기 아니 떼목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도 제작 중 이러면은 어? 내가 저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뭐야 이거? 안 돼.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막아야 되죠? 아 비와서 습해가지고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별로 재밌지 않다는 거. 뗏목을 완성했어. 2인승으로 만들었으니까 혼자서는 못하. 아 혼자서 못한다고? 이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미쳤어? 엄마. 아니 만들어놨는데 2인승이라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자 여기서 연근 이거 왜 못 줍지? 일단 돌아갑시다. 일단 돌아가야 돼. 여기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남쪽? 남쪽에도 길 있던데. 남쪽으로 해변으로 통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이쪽에 길이 있더라고요. 이쪽은 뭐 하는 길이야? 아까 와무 꽃님 꽃미남 얘기할 때는 반응 없더니 딜드 얘기하니까 반응했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어디야 근데? 이쪽으로 와봤자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없어요. 이쪽으로 와도 의미가 없어요. 늪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는 곳이네.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곳이네요. 지금 보니까 잘못 왔네. 팩트 사실이라고? 자, 일단 애가 영포가 됐기 때문에 휴식을 합시다. 좀 쉬었다 가자. 올라가자. 여기 괜히 돌아다니다가 싸울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애가 많이 지쳤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시락 하나 까먹어주고, 자, 이것도 파인애플도 먹어줍시다. 파인애플도 먹자. 이제 로프를 나무덩굴을 갖다가 주워주고요. 나무덩굴은 많이 모아도 모자라. 계속 모아야 돼. 이쪽에도 통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주셔야 돼. 있을 때 꼭꼭 챙겨줍시다. 여기도 아마 나무 덩굴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와무 좀 귀염상이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 마누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이러다가 날 새겠네. 좀만 기다려 마누라. 내가 갈게. 유튜브 보다가 왔는데 정말 97인 줄 알았다고요? 저번에 머리 세팅했을 때, 아, 걔 미남이었다고요? 그래요? 역시 남자 머리빨인가? 머리카락이라도 깔끔하게 딱 해놔야 되나? 확실히 머리빨이 좀 심하긴 해요. 네. 남자 머리빨이야. 원빈도 머리, 네, 밀면은, 빡빡 밀면은, 네, 별로 안 멋있어요. 원빈 아저씨도 머리, 네, 그 뭐냐, 탈모 있으면은 별로 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 남고 다녔으면 귀여움 많이 받았을 것 같다고요? 별로요? 물을 갖다가 먹고 실수했네. 자, 통나무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요. 통나무 많이 집어넣고, 물 꺼내. 나뭇가지 집어넣고, 자, 덩굴 확인해주고, 또 뭐 해야 되더라?
대화해서 줄 게 있어. 아저씨에서 머리 미는데 원빈. 그러니까 탈모 있으면은 네 어 좀 그렇더라고요. 원빈 아저씨도 탈모는 못 이기더라고요. 탈모를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계란 하나 먹어주고 자자. 잠이나 자자. 와요. 자. 그래 아이짱 줄 게 있어. 음식을 준다. 자 마실 거 하나 주고 그리고 교환한다. 부탁이 있어. 물건을 만들었으면 해. 로프 나무 덩쿨 6개를 갖다가 이틀 흘려서 만들어줘. 나갔다 올게. 어두워지기 전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갔다 옵시다. 아 진짜요? 안 그래도 탈모인데 사촌동생이 저보고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사촌동생이 두들겨 팼다고요? 탈모인들 놀리면 안 돼. 저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미용실 갔을 때 또 그 소리 들었어요. 네, 숱이 너무 많다고. 머리숱이 너무 많다고. 네. 더우시겠다고. 머리카락 짧게 안 미면은 덥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맞았군. 아 헤드락 걸었는데 애중다가 말렸다고요? 애가 몇 살이었는데요? 그러면 놀릴만 했네. 요즘에도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자, 다시 말 걸어가지고 나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줍시다. 나갔다가지고 도시락을 좀 만들어. 지금 얘가 피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없는 게 아니고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체력을 보충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주자. 밥 먹을 걸 갖다가 만들어줍시다. 나갔다 올게.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 거야. 얘기를 해주고요. 뗏목도 만들어놨겠다. 다음날 이제 여자애랑 같이 나가가지고 뗏목을 움직여줘야겠죠? 응? 왜 아무것도 없지? 오케이. 자, 쥐도 이렇게 잡아주고. 쥐는 조그만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자, 많이 많이 잡아줍시다. 아이씨, 또 쳤네. 살짝 아쉽네. 호! 아니, 저렇게 빨리 도망가면 나 뭐 어떻게 잡으라고, 저걸. 진짜. 아, 그냥 천천히 내 엔딩 볼까? 아이치! 어우, 저 비둘기 자식. 엄청 빠르네. 오늘 급하게 엔딩 보려고 하지 말고. 어, 뭐야. 아, 놓쳤어. 아, 젠장. 뭐 한 거야. 아, 실수했네. 덫이 구질구질해요. 네. 무조건 잡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덫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어? 야, 쥐도 놓쳤어. 어, 쥐를 놓치는 건 좀 그런디? 어, 아니 왜 자꾸 놔지는 거야 도대체? 안 들어갔어요 또. 뭐지? 살살 넣어야 돼, 살살. 세게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살살 집어넣어가지고 분쇄기에다가 갈아버려야 되죠? 오케이. 살살? 살살 집어넣자. 허! 허! 아, 못 잡았네. 살살? 아, 이 정도 잡았으면은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마리만 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올라가자. 요리를 해줍시다. 도시락을 만들까요? 예스. 구웠고. 아까 후라이드 치킨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 진짜 좋더라고요. 많이 올라가더라. 프라이드 치킨.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진짜 먹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솔직히 닭 한 마리 먹기도 힘든데 얘네들은 닭을 막 네 마리를 갖다가 그냥 해체해가지고 한 번에 먹어버리죠. 원래 정글 속에 이렇게 무인도에 있으면은 많이 먹게 되나? 닭 네 마리를 한꺼번에 내가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지 혼자서. 비 오려고 그런지 모기가 많은데 모기도 먹어달라고요? 아니요, 모기는 안 먹습니다. 왜냐, 모기는 예, 네, 제가 열량을 소비하는 것보다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모기를 잡으려고 열량을 소비하는 것보다 예, 네, 잡았을 때 먹어봤자 열량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공급원이긴 하지만 네. 먹을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손질하는 것 때문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도시락을 3개 만들어줬고 선반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도시락 4개에다가 5개, 6개, 7개, 7개면 충분해. 7개면 아주 충분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것들 이렇게 요거 갖다 버리고
병을 갖다가 물병을 갖다가 한 3개 정도 꺼내놓고 아이템에서 돌 갖다 버려요. 이거 필요 없어요. 버리고 지금 어떠니? 네, 물어보고 잡시다. 자, 내일은 뗏목 타고 건너가야 돼. 호수 건너가야 돼요. 호수 건너가야 됩니다. 호수. 섬에 둘밖에 안 사는데 각심들을 쓰네. 그니까요. 그게 조금 이상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생존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생존 말고 약간 러브스토리 같은 것도 좀 넣어놨으면은 네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남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자 일단은 함께 갑시다. 일단 함께 가자. 닭한테 물을 주면은 계란이 나와요. 되게 신기해. 엔티아이 당했을 때 재밌었다고요? 저는 별로 재밌지 않았습니다. 엔티아이 NTR은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일단 물을 마셔주고요. 물 마셔주고. 바로 가보자. 계란 하나 먹어. 부시라 하나 먹고요. 자, 대화해서 줄 게 있어. 음식을 준다. 아까 늪지 지나가지고 또 호수로 가야겠죠? 호수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파인애플이 하나도 안 자랐네? 태풍 와가지고 그런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여기 구아바 떨어져 있을 텐데.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자, 구아바 한 4개 주워 주고요.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 호수로 보고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로. 이거 늪지대 나중에 물 같은 거 뺄 수 있나? 물 뺄 수 있나요? 여기로 이동. 여기로 이동.
이쪽으로 올라가기. 내려가기. 그래서 도착. 호수 도착했죠? 호수 도착. 여기서 올라가면 돼. 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 뗏목 타고 가자. 어디로 가야오? 어디로 가야 되죠? 뭐야,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거? 이쪽으로 못 가나? 어디로 가야? 아, 이걸로 탈출 못해요. 이거 여기 지금 호수예요, 호수. 호수입니다, 호수. 이런 돌 같은 거 밀어줘야 되나봐요. 아, 잠깐만, 너 어디 올라가? 아니, 이 멍청한 자식, 뭐 하는 거야? 혼자서? 미쳤어? 밀어야지, 그래. 응? 아, 이쪽으로 미는 게 아닌가? 밀기. 오케이. 자, 밀기 성공. 자, 여기로 점프. 쟤네들 힘 세죠? 네. 얘네들 괴력이라니까 엄청나요. 네. 힘이 엄청납니다. 자, 밀기. 밀어주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여기 건너. 이 돌을 갖다 일단 다 치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돌을 다 치워주자. 이쪽으로 가서. 요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돌을 다 치워주자.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요. 안 쓰기 아깝잖아요. 잠깐만. 여기 위로 쭉 올라가야 되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뭐야, 호랑이가 있네? 저 호랑이 뭐지, 저거? 무서운 친구가 있는데? 자, 평탄한 돌. 아이고, 씨. 힘들었다. 봐봐, 아주 평평한 돌이야. 보기 드문 모양이네. 저기 이 돌 요리에 쓸 수 없을까? 프라이팬 같이? 야, 근데 있잖아 이미. 가지고 돌아가자. 볶는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니면 볶을 수도 있어? 얘네들 뭐 여기 캠핑 온 거야? 얘네들 캠핑 왔나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미는 게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밀어야 되죠? 오케이. 밀었다. 오케이, 밀기 성공. 밀기 성공했고. 호랑이하고 싸워야 되나? 호랑이. 호랑이다! 그르릉. 아, 이런! 싸울 수밖에 없겠어! 위험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맡겨두라고! 호랑이가 솔직히 제일 어렵거든요? 상대하기? 호랑이는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싸울 때. 빨리 피해야 돼, 빨리! 슉! 푸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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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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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맞았어, 씨! 이게 맞는다고? 오케이, 잡았다. 뭐야, 빤스러 나는데?
헥헥헥 이래서 싸울래? 그릉. 대나무 작사에 비가 망가졌다. 오야. 무사해서 다행이래요. 일단 유적으로 가기 전에 이쪽 다 뚫어놔야겠죠. 더 여기 뚫어놓자. 아, 여기 터널이 있구나. 이렇게 여자는 왜 안 싸우냐고요? 귀찮잖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버프 걸어야지. 버프. 자, 여기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혹시? 아, 따뜻해. 온천이야 이거. 오, 목욕하고 가자. 들어와 볼까? 어? 야, 잠깐만. 이거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오늘은 그만두자. 야야야, 야, 들어가. 뭐해? 에? 같이 못 들어가나 보네? 오늘은 그만두자. 아니 뭐 장난쳐? 얘들아, 미쳤어? 너네? 빨리 목욕해야지. 유적으로 가볼까요? 유적? 유적 가볼까요? 유적? 와, 뭐야 여기는. 뭐. 뭔가 특별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유적이 있네. 어, 근데 이거 유적은 없는데? 유적은 제가 지도가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는 나중에 돌아봅시다. 지금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볼게요. 여기에 여기 와냐. 일단 기다려. 이쪽은 나중에 가고. 물이 필요하다고? 물 좀 마셔봅시다. 자, 여자애도 물 좀 줄게요. 물 좀 주자. 자, 배 타고 쭉 이동. 타고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다.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구나. 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구만. 여기 처음 집이랑 연결돼 있네요. 처음 집이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네, 생기가 풍부하고 온천까지 여기 진짜 완전 네, 거의 미지의 땅급인데? 완전 좋은데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아주 좋네 여기. 그러니까 사람 안 사는데 닭도 있고. 근데 어떻게 탈출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지?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도대체? 불을 어디다 지펴야 돼요? 오, 처음 있던 장소로 돌아왔어. 탈출할 생각 하지 말고 인구수를 늘려서 도시를 세우라고요? 자녀들끼리 계속 결혼시키는 거야? 그 기형아들 나올 가능성이 높은. 우와! 지진이다! 깍! 어멋! 뭐야? 이거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멈춘 거야? 그런 거 같아. 이곳에서 느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어. 화산에 타신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여유롭게 지내지 말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화산이 폭발할 거란 얘기야? 어쩌면 탐사대가 올지도 몰라. 자, 폭발하지는 않을 거야. 아니면 커다란 지진이 올지도.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걸 골라야 되나? 어쩌면 탐사대가 올지도 몰라. 좀만 더 힘드냐. 이제 바위를 치울 수 있겠어. 바위를 치울 수 있다니 그래. 무슨 바위를 치울 수 있다니. 왜 여기 쓰러져 있어. 도구를 제작을 해줄게요. 불씨. 아, 이거 나무 껍질도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나무 껍질도 가지고 와야 되네. 나무 껍질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도구 제작. 하이비비. 하이비비래요, 하이비비. 하나 만들어주고. 아,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여기다 불을 피우자. 오오오오, 자동으로 왔다 해주는데? You know, you know,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에이, 지유진. 정말,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자, 이렇게 불 피울 수도 있죠? 랩으로 불 피우기. 이렇게 랩으로 불 피우기 성공. 지금 어떠니? 아니, 씨.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오늘 그날이니? 자 일단 저장합시다.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 유적도 다 둘러봐야 되나? 나 유적 지도가 없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유적 지도 좀 찾아보자. 이번 주 야간이라서 빡세요. 보트 탈출. 세 번째 집의 맵 해안가에서 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의 맵? 무슨 소리야 이게? 보트 탈출하는 방법 좀 잠깐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배는 고파 보이는데 네 만땅이요. 유적지에서 왼쪽 위로 나가면 이상한 고대 초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대기까지 가면 시간이 안 맞을 경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는 시간을 달리해서 와보자라고 하고 시간이 맞을 경우 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봉화 탈출. 이거 유적 지도를 지도가 없네. 유적 지도가 없어요. 유적 지도가. 유적 지도를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 데리고 가자. 일단 야 너 같이 가, 같이 가자. 유적은 제일 탈출하기 어렵다고요? 신호 탈출? 신호 탈출이 뭐예요? 그것도 결국 유적 지나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유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유적에 들어가서 빠져나와서, 예, 거기에 있는 맵 중에 하나에서 신호를 보내서 탈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를 보고 그거 뗏목 만들어가지고 가서 탈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트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탈출하는 것도 있고, 잠수를 해서 탈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릴라한테 무전기를 받아서 탈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어떻게 해도 결국 유적을 지나야 되는 것 같은데? 고릴라가 무전기 주는 거 빼면은 다 예, 유적을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끼지 않나요? 순풍순풍 엔딩은 없냐고요?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뭐한테 뭐를 봤냐고요? 자 이렇게 가자. 닭한테 물 주고요. 후구! 나한테 보여주고.
유적지도 혹시 있나요? 음악이 생님? 유적지도 나가셨네. 유적지도가 없네. 유적 저 탈출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적만 없어요, 지도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유적은 지도가 없어요. 유적은 지도 없는데요? 일단은 내 지도 찾았거든요. 이 지도 가지고 한번 가보자.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가고요. 도시락 하나 가져가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잠깐만. 요거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요거 화살초. 이거 버리고요. 바구니 아기. 대나무를 하나 가져갈게요. 대나무 하나 가져가서 대나무 죽창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죽창 만들기. 이게 있어야 돼요. 저하고 호랑이나 늑대 같은 거 나왔을 때 싸우려면 무조건 이거 하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큰일나요. 구아바랑 계란이랑 나 갔다 볼게. 자, 나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어? 여기가 아닌가? 다음 이벤트를 보려면 유적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다음 이벤트를 보려면은 유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 되나. 오늘 하게 엔딩 보겠나? 그니까요. 엔딩 볼 수 있으려나 이거?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그 엔딩 볼 수 있는 탈출 조건 같은 게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쉽게 탈출하기가 힘들 것 같아. 왜 점프가 안 돼? 여기? 점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점프가 안 돼?
아니 뭐지? 저기로 못 가는 건가? 이걸로는 못 가나 보네. 이쪽으로 가 이게 못 가나 보네요. 엔딩은 바로 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오케이. 가즈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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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려라 달려랑 바우 호 우승 후보 다크호스 모두 내쳐라. 여기 길이 막혀 있죠? 이게 뭘까? 문이 있지만 열리지 않는다. 설마 여기다가 아 붉은 패널 위에다가 붉은 돌이 있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야, 이거 설마 둘이 같이 와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지? 제발 그러지 않게 빈다. 밀 수 있지? 오케이. 자, 한 번 더. 어? 올라가지 마. 밀기. 밀기. 아이 버리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조사 좀 해보려고요. 붉은 돌을 밀려고 해도 위가 날카로워 올라서는 거 위험해. 뭐 어쩌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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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줍시다. 요래요래 유적에 있는 거는 네 유적에 있는 거는 한 번만 풀면 되겠죠? 아 얘 또 왜 올라가. 유적에 있는 거 한 번만 풀면 되겠지만 올 때마다 이거 계속 밀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올 때마다 밀어야 되면 진짜 네 걔 토 나올 것 같은데. 됐어 열렸다. 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네. 나 아프다고 그러네. 이때 그러네. 이따 이따 이 거리네요. 이따 이따 이. 뭐야 이거. 왜 뭐 이래. 뭐 이쪽으로 안 밀려? 뭐냐 이거? 에? 잘못 온 거 같은데? 귀찮구만. 네 망했어 망했어. 여기로 갔다가 요렇게 밀기.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밀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올라가지마. 거기 왜 올라가 대체. 그냥 올라가면 되는구나. 어차피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올라가면 되네. 그냥